화정 아이파크는 아파트만 모두 70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전체 세대 수로는 광주시 사업 승인 대상인데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지가 둘로 나뉘면서 광주 서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단지가 두 개면 현장 소장도 각각 한 명씩 배치돼야 하는데 소장 한 명이 두 단지를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2019년 5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분양 당시 견본주택 현장입니다. 동시에 공동주택 705세대를 분양했습니다. 600세대 이상인 경우 광주시에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부지 안에 도로가 있어서 주택법상 1단지 389세대, 2단지 316세대로 나누어 광주 서구에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지를 분리하면 별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른바 현장 소장인 현장 대리인도 각각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착공 후 상당 기간 1단지 현장 소장이 2단지까지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인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가 2단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1단지 현장 소장이 나섰다는 겁니다. 왜 1블록의 소장이 2블록까지 같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느냐? 니네 한 개 단지가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현장 관계자가 이블록 소장님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공사가 한 2년 이상 진행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얼굴을 봤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바지 소장이라는 거죠. 공사 관계자도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은 사실상 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현대 소장님은 제가 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사무실은 이금구 안에. 경찰도 1단지 소장이 공정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2단지 소장과 함께 입건했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도 1단지 소장을 맡았던 분이 실제로 공사 현장 뭐 지휘를 실제로는 했다, 이런 증언들도 있으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수사가 제대로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함께 한 시행사가 세대수만 분리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각종 인허가는 물론 안전점검 등에서 광주시의 관리 감독을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